자, 이번에 로스트아크 이어서 가야죠. 그로나 항구로 그냥 바로 돼 있네요. 아, 저번 시간에 이제 베른 북부로 왔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원래 이거 들어오면은 약간 영상 나오고 들어가지 않나요? 내가 어제 강종을 했는데 영상을 보려고 그냥 들어와 버렸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됐고 다시 나가서 그 섭외 마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죠. 맞아, 괜히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껐어야 되는데 소개 영상을 못 봤잖아. 소개 영상이라 그래봤자 맵 한번 쭉 도는 게 다기 때문에 오늘 섬의 마음 편으로 한번 섬의 마음만 쫙 핥아보고 가도록 하죠. 게임이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왜 끙끙대는 거야? 우선 첫 번째는 거북섬, 플레체와 애니체 사이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플레체는 또 어디세요? 일단 애니츠는 저기잖아요. 여기구나. 여기 있나 보네. 가보자. 배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약간 급감이 예상되는데. 오늘 일단 1부라기보다는 1편. 오늘은 선매만만 모다가 1부 끝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로스트아크를 많이 안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고 스토리는 뭐볼때 보고 스토리 볼때 길게 하고 뭐 섬의 마음만 모으는 데만 한 편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쉽게 모으는 데가 있대요. 내가 간 데가 어렵게 모은 데라 그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난 어떻게 그런 데만 걸렸냐? 먼저 섬의 마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를 모은 다음에 거기 관련된 아이템을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만렙을 찍고 딱 처음에는 만렙을 찍든 안 찍든 그렇다고 해요. 빨리 그럼 나도 받으러 가죠. 플래체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 축제선 몇이? 항아리 축제를 좀 보다 갈까? 아니야, 오늘은 제 생각에는 선만 돌아도 시간 충분히 지나가. 항아리 축제 뭐못 먹으면 한 시간이라는데 위치를 내가 듣긴 했어도 혹시 모르니까. 아, 플래체가 꽤 먼데 있네. 여기 있대, 여기. 스토리를 보더라도 일단은 좋은 장비가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죠. 잠은 뭐 주나? 잠깐, 이게 플래치라는 큰 거, 이거. 써있는 대로 하나씩 가지 뭐. 뭐 저걸 피해? 거북 포모나 회상. 회상은 뭐야? 비키니 고요 별빛 등대 부서진 빙하가 제일 쉽다고 해요. 여긴가 보다.
힘이 쭉 빠지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게임이 왜 그래? 그리고 이거 뭐 무슨 아이템 몇 개들이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도 막 상한다고 그러고 눈 막 그런 것도 막 녹는다 그러고 와인 같은 거 숙성도 된다 그러고 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잘 필요가 있는 건가 저거? 이거 맞게 치셔서 되게 뭐네요. 선생님 화폐원 하나 나왔고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나중에 알게 되겠지 뭐. 오늘 원활합니다. 역시 월요일 아침 원활하고요. 장인의 망치 냉기술탄 군대 냉기술탄 제가 거북섬 이제 거북포모나 회상 비키니 고요가 이제 쉽게 퀘스트만 깨면은 준다 그러고 다른데 모르겠어. 저기 이제 부서지 명화까지 하면 딱 8개인 것 같은데 원래 한 개가 있으니까 240개나 줘? 어디 보자. 바람과 대화시 이것만 깨면은 준다 이거지. 항아리에 비하면 훨씬 난 것 같긴 하네. 너무 안 나오긴 했다 어제. 5분 10분만에 나왔던 사람도 있다는데 난 전혀 안 나왔어. 거북이 되게 잘 만들었다. 이제 주리동물원인가 갔는데 주리동물원인가 뭐 무슨 동물원에 갔는데 옛날에 동물원이 생기자마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아직 공사 중인 존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나 보다 하고 편한 마음으로 가는데 바다 거북인가 이제 그 공사 중이라 길이 굉장히 좁았는데 대화 어딨니? 바다 거북이 옆을 쑥 지나가는 거 보고 어찌나 놀랐지. 여기 있네. 아, 첫 번째네. 씨. 뭐지? 주공 동물원? 아, 뭐였는데? 주주 동물원. 뭐 주공은 뭐 주공이야. 큰 수족관이 있고 텅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좁은 길 공사해서 엄청 좁은 길인데 바로 옆에서 바다 거북이 큰 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머리는 왜 이렇게 크냐 얘는? 거북이와 소년. 소년이야? 제가 소년이야? 필링 좋아. 이게 이제 고레벨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연마나 강화를 해서 점점 이제 레벨을 올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280 이상부터라고 해요. 그 올릴만한 게. 자, 오늘 어떻게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아, 약간 이제 사냥도 없고 이벤트 여러 개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진 않다. 뭐가 순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섬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NH가 여기지. 적혀 있는 대로 하나씩. 야 진짜 내고도 빨리 단다. 거슬려. 나 먹었지롱. 내꺼! 그렇지. 빨리 가자고. 온 김에 생활도구도 교환해 가겠습니다. 2티어짜리로 철을 캐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 장비는 이제 섬의 몸으로 얻고 무기는 그걸 얻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채집으로 얻으면은 이제 더 고레벨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시킨 대로 가도록 하죠 뭐. 솔직히 만렙 컨텐츠라는 거 자체를 처음 해보거든요. 온갖 게임에서 만렙을 시키지도 않았고 찍은 게임이 있어도 약간 이제 거기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항상 난 만렙 찍으면 현자 타임에서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게임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 대장장이었구나. 만렙 이후에도 진행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야 되는데 저기 먼저 갔다 가자. 비무제 기념 할인 중입니다. 좀 깎아주시오. 용가문에서 수련해서 대사부가 될 거. 용가문의 대사부는 양녀라도. 저기도 퀘스트가 있네. 신비한 조각상. 여기도 섬의 마음이 있어 설마? 엘리치 때? 시상식에는 왜 안 나오셨나요? 다리가 내 이상형이.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비밀 던전? 그런 것도 있어? 반짝이는 사슴 저택. 별게 다 있네. 일단은 철을 캘 수 있는 단계 지금 2랭크기 때문에 제 집이 철을 캘려면 2랭크에 복귀가 필요하죠. 체급만 할 거니까 복귀만 가져가자. 너 아니었니? 잠깐만 야 누구였냐? 자, 수리하고 어 분명히 누가 팔았었는데? 교환을 해줬었는데? 아 너였어? 잠깐만 너 기공사였어 그러면은? 아 기공사가 해주는 거였어 이거? 기공사가 왜 이걸 해주냐? 3랭크 재료에서 나 빛난 장소는 60기가 안 돼요? 아 잠깐만 2랭크 20개야? 아 이렇게 많이 필요해? 1랭크 안 돼? 아 저 정도였어? 아 많이 들어가네. 채집은 거르자 일단. 있어도 안 됐구만. 나름 오는 길에 보이는 건 다 캤는데 말이야. 어 채집 잘 되는데 없나? 청동을 말이야. 저거 왜 견습 먹을만한 법은 없는 거 아니야? 저거 할 때쯤 되면은 굳이 저거 안 가져가도 4등크 찍을 것 같은데. 걸어가죠 뭐 그냥. 이걸 먼저 깨고
청동 있네. 야, 청동 있어야지, 그치? 아, 키 헷갈려. 어, 내 생각에 20레벨 찍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냥. 뒤로 갈수록 안 나오기 때문에 철만 나오더라고요. 미리 좀 캐두죠, 이런데 와서. 자리 꾸가 나서. 아, 얘네 쫓아내는 거야? 보물지도. 저기 있다, 청동. 아. 야, 한두 명이 아니고 막 여기까지 온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명원 모으면서 아, 채집도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 많네. 가자. 같이. 왜 하나야? 뭐냐? 몬스터야? 사자타리 몬스터야, 무슨. 어, 얘는 뭐 안 맞아, 이씨. 왔다. 지금 서리, 차리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 집에 올리자. 생활 레벨 안 하고 진짜 달렸으면 진짜 막막했겠는데? 올리기 어려운데? 오래 걸려. 혼내주기로 40명이요? 하고 싶지 않은데? 41짜리야 얘네 레벨. 아우씨. 화상 죽어야지? 그게 심담냐? 아, 미쳤네 진짜. 다 모여봐. 아, 약간 다른가 보다 판정이. 어, 일로 와봐. 여섯 명이면 아주 달콤하지. 이리 와. 그렇지. 세 명과 하나 부족하다. 뭐야, 내가 안 깨도 돼 저거? 꼭대지네. 주민과 대화하라. 빨리 가져. 생활 레벨도 이제 서민 마음 하면서 주더라고요. 경험치보다 생활 레벨 위주로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올라가게 돼있긴 한다. 아, 서임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다. 20레벨은 찍어주겠지. 하다 보면은 되게 많네. 근데 퀘스트가 링미에게 돌아가기. 링미 어딨어? 거북섬에 풀린과 대화하라. 1대1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온라인 게임이라 그런지 노가다가 야, 장난 없다. 야, 스팀 게임들이랑 비교가 안 되네. 최근 레벨 한 20레벨 찍는 것도 야, 스카이림을 치면은 재련 100 찍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깎아주시오. 기념 할인 중입니다. 일단 이곳은 나가서. 잠깐만. 여기 있다고? 아, 온 김에 깨고 가죠. 진작에 할 걸. 소리의 숲.
섬이 마음 모으기. 오늘은 섬의 마음 모을 걸까요? 아르르르. 아우 잠이 들겠나. 섬의 마음을 모을 거기 때문에 섬의 마음 모으기를 주고 가자. 저기였나? 여기라고? 아, 저거요? 입장. 반짝이는 사슴의 저택. 인터랙션 시 특수한 힘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힘? 40레벨밖에 안 되네. 한꺼번에 잡자. 아, 왜 렉 뭔데? 렉이 걸릴만한 인원수가 아니잖아. 이제 들어온 건가 다들? 아니 어떻게 뒤로 빠져나가니? 오실링? 챙겨가야지 오실링. 다 모여, 싹 모여. 던진 놈들만 잔뜩 있네. 이거 뭐냐? 그렇지. 야, 범위 좋은 거 보소. 아, 이건 아니죠. 야, 뭐야? 된 거야? 여기 그럼 왜 있는 거예요? 아, 설마 한 번에 안 나오는 건 내가 한 번에 나온 건가? 섬의 마음은 한 번에 안 나왔는데. 이상한 거 잘 나와. 아, 일로 나갈 수가 있네. 사기사기 모여봐. 이득 보는 게 전혀 없어, 얘네 잡는다고. 마지막 층? 각성 퀘스트를 통해 매우 강력한 각성기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 볼까? 아, 미쳤나? 나야 하필 젤 놀이라고. 뭐 줄라고? 그거 주면 좋겠다. 스킬 포인트나 체력. 체력 좀 주면 좋겠어. 체력이 필요하다. 1만은 돼야지. 그 대런 녀석 그 누구였어? 사제. 걔 1만이었죠? 걔보단 높아야지. 반드시 우승해야 합니다. 아, 만나면 그냥 바로 쓸어버릴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황금상을 줬다고? 선물 신수에게 획득할 수 있다. 그래? 저게 다야? 아, 설명하는 게 다였어? 아, 뭔데? 쓰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영가문의 대사부는 양녀라고. 섬의 마음 같은 거 아니겠어? 아, 그런 거면 되게 좋지. 섬의 마음보다는 훨씬 쉬운 거 같긴 한데. 몰라. 아직까지도 하나를 못 먹었어. 20분을 했는데 제일 쉬운 건데. 항아리 깰라면은 약간의 이제 데미지가 나아져야 될 것 같다. 딜링은 다른 직업이랑 비교해서 너무 안 나오니까. 디디
항아리 깨서 나오는 몬스터 잡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스킬도 막 쏟아부어야 되고 실력 일반이니까 템이 나오던가 뭐 둘 중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나른 하냐? 야. 스토리 한창 볼 때 그 즐거움이 없어. 스토리를 봐도 그렇게 즐거울 것 같지 않아. 비슷한 느낌이 나. 배는 온 건 좋은데 약간 내 취향인 곳으로 왔는데 분명 비슷하겠지 뭐. 남부나 북부나. 거북섬. 됐냐? 야 많이 준다 실링. 실링이 아니라 그 생활 경험치도 많이 주네. 실링이 아니라 인장. 인장이랑 인장이 맞나? 어찌됐건 많이 주네요. 뭐가 됐건 빨리 깨자. 깨러온 사람 많네. 야 유적 얼마나 많으면 이 시간대에 이렇게 많냐? 같은 동선에 이 넓은 맵에서.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 야, 항아리 캐기랑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동선 생각하면은. 야 만렙 찍은 사람도 이제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이동하는 거 뭐 이렇게 쉽게 주자 그냥. 아 참 뭐. 이게 1바 있었으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사실상? 각성도 못했어. 아 저기까지 가야돼? 아 제발 진짜 아니잖아. 머리 좀 묶어야겠다. 자동으로 가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가야 돼 수동으로? 나 한번 갔던 데인데 그냥 순간 이동 시켜주지. 실링 내고. 1,000원 낼게. 그러면 언제 돈 다 쓰지? 어. 돈도 좀 먹어가면서 어, 실링 먹고. 저기 돈 괜찮다. 씁쓸하다. 추사이어. 추사이어에서 준다 그랬지 스킬. 이 거북선만 해도 한 편 이상 나오겠는데 분량이? 이렇게 길어? 8개 어떻게 하냐? 8... 30분 지났는데 8, 3, 24. 야 이거 안되겠는데? 4시간인데? 상하로 나누자. 2일 하면 되지 뭐. 야 이거 금방 모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1시간이면 8개 다 모을 줄 알았지. 깐텐츠다. 쏘면 다냐?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아 가자.
속도는 다 비슷하잖아? 뺑뺑이 혐의는 진짜 내일로다. 너무 혐의잖아. 빨리빨리빨리 지금 왜 나보다 빠른 것 같냐? 아, 속도 했구나. 야, 금방 붙었다. 아, 300 뭔데? 야, 아, 이거 아니잖아. 코앞인데. 오씨, 깜짝이야. 방 내고도 반토막 남 반토막 났네. 얘 벌써 오다니. 벌써 자금 또 어디야? 퀘스트가 있다? 퀘스트가 있냐? 나 안 한 거 없는데? 다 보면서 하고 왔는데? 게임 징어네? 퀘스트 뭐야? 밑장백이야. 고원 가라고. 아, 같은 거네.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웃음보다 선배 마음을 원해. 재무관 사샤도 군 삼수는 이제 받는 거야. 이제는 그래. 어머니. 상하로 나누던가 상중하로 나눠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예전 고항에서 있었던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대화하고 기자와 대화하라. 이거 뭐 좋은 거 줄 거지. 경험치 주면 안 돼. 경험치 줄 단계는 아니야. 이 퀘스트 하는 사람들 거의 다 만렙일 텐데. 다 만렙이겠지. 나도 그냥 다이렉트 달렸는데 만렙 찍었잖아. 서브를 안 해도 만렙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으면. 고원 침대가 이렇게 좋아? 부정해. 원장 빌트리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난 다른 길을 묻게 하지 마. 뭐 어쩌라고? 격려하라고? 격려 어딨니? 됐냐? 장무라비랑 대화하라고?
슈테른으로 이동하라. 슈테른? 야, 슈테른 잠깐만 잠깐만 장물합이랑 대화하고. 어우 귀찮네 퀘스트. 뭐야? 잠깐만. 진이대나 가이스트. 나 뭐야? 구형 조리 기계 만들 수 있어 그냥? 발트리한테 가서 또 대화하라고? 여기서 그냥 하고 가야겠지? 진이대나 가이스트. 악마에 맞서 다들 뭉쳐야 할 때라고. 아이히만 박사의 대장님 여... 말씀대로입니다. 여긴 우리 구역이라고. 자 왔습니다. 올려놓기까지 하라고? 그래 먹어라. 된 거야? 우네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한다고 뭔 개 캐스트로 적어놓은 저 오네가 누군데? 잠깐만 오네가 누군데 오네 쟤? 가자 남자 여자요? 저기 남자밖에 없잖아. 무슨 하트야 기분 나쁘게. 오늘 누구니? 왜 부정했는데 활기차졌냐? 너랑 호감도 올려서 내가 뭘 하겠냐? 그냥 갈 거야 나 그냥. 뭐해? 전 기기한지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캐스 어디 있는데? 이동만 하면 돼? 이동해 그럼. 야 500원? 각성 캐스트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각성 해야 되나 봐. 퀘스트가 있네 따로 각성을 하는 게 그냥 가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저기면 처음부터 절로 가라 그러지. 씨. 좋아 좋아. 만듦. 플린과 대화하시오. 만들어 줬다는 거지? 안 떠 있긴 한데 안 떠 있지만 만들어 줬다는 거지? 그런 거지. 가자.
빨리 마음을 내놔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다. 딱 봐도. 근무 중 이상 무. 섬의 마음 편은 별개로 두고 스토리에서 이어서 가는 것처럼 하자. 이 게임의 컨텐츠 아니겠어? 그리고 뭐 유튜브는 알아서 잘라서 볼 거 아니야? 그죠? 가자. 수리는 저희 수리 해준 데서 해. 싸게 해준 데서. 아이 또 모래 바람 지나서 가야 되잖아. 아이 이건 뭐냐? 아 진짜. 밟아도 뭐 별 이상 없다? 어 밟고 지나가는데 딱히 이상 없는데? 자 빨리 가자. 아 너무 멀다 근데 인간적으로. 저 정도껏 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8개 중 하나 한 거라. 아 하나는 돼 있지.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실제로 한 건 하나지. 제가 플래친 거 아니야? PP 섬도 있네? 이게 뭐냐? 판다푸푸 섬에서 섬의 마음 나왔나? 아, 그렇네. 권장 아이템 레벨이라는 게 있어? 권장 레벨은 없네, 다행히도. 넘는 거지? 넘네, 다행이군요. 해바라기 섬은? 해바라기도 권장 레벨 있어? 항아리 아닐 거 아니야 섬 이름. 아 뭐야 그럼. 저기네. 여기서 죽은 것만으로 어떻게 입에 풀칠하고 살지 않을까? 아, 수리비보다는 많이 죽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구도요? 그런 거 신경 쓰면은 여행할 수 있겠나? 아 별빛 등대섬 이거네. 이거 다 받고 가자. 아씨. 여기 온 김에 받아야겠지? 아 그럼 이게 순서가. 같이 되는 게 아닌가 보네. 근데 한번 가보자. 야, 왜 예쁜 것 봐라?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더럽게 많네요. 맵이 알차다? 이게 이제 고요까지가 아, 편하게 얻는 거고 별빛 등대랑 이 부산 지명이가 어렵게 얻는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를 귀찮게 얻는다 그러는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전 레나예요, 레나. 얼마나 귀찮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것도 이미 귀찮은데. 올라가는 것부터 귀찮잖아. 큰일 났잖아. 제발 그만!
다 내려가야 된다고 나 다시 도로. 야. 이 작은 섬의 손님이라니. 별일이로군. 이 네가... 작은 섬의 손님이라니. 별일이로군. 네가 레나 아빠 아니냐? 이 작은 섬의 손님이라니. 별일이로군. 플랭크를 대화로 설득하라고? 플랭크가 누군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만 돌아가게. 뭘 돌아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나는. 아, 야, 아, 야, 왜 그러니, 이 게임. 손 떼. 그치. 절로 가. 나가자. 레나야. 아빠가 별지기를 하지 않게 된 거. 아빠는 인정 많이 준다. 아빠는 영혼을 보면 마음을 돌릴지도 몰라요. 아, 뭐 모아야 되나 보구나. 슈사이어에 가야 된다고? 잠깐만, 잠깐만. 슈사이어에 가는 게 그런 거예요? 님이라면 분명 영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알아요. 야, 이렇게 하자. 야, 일단은 이쪽 가려놔봐. 가려놓고 유사역까지 다 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건가봐. 일단 나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고 스킬 포인트 같은 거 얻어야 되니까 나중에 가는 걸로. 배를 복구를 해야 되네. 한 시간짜리 1편으로 만들자 그럼. 생각보다 헬인데? 아, 나 금방 될 줄 알았지. 여기서 마음 떴길래 슈사이어 가라고 그럴 줄 몰랐지. 심했네 이거 게임이. 게임이 잘못했네. 배가 먼저 터질 것 같은데? 폭탄이잖아 저거. 아, 세일 해주는 데 가서 고쳐야겠어. 고구마나. 그래도 이거 하면 체집 레벨 올려주잖아? 그게 좋지. 단 포모나 섬. 될 거, 줄 거지, 이제? 야, 1200 준다, 경험치? 어우, 야, 잘 준다. 얼마 안 남았네. 좋겠다, 회피기도 있고. 나도 있어. 졸라 구릴 뿐이지? 아, 이거 거리 좀 늘려주면 안 되나? 베른성으로 가보라고? 이거 지금 할 단계 퀘스트가 아닌가 본데.
우리 그럼 한 시간만 하고 끊고 별모사하고 스카이림이나 할까? 벨은 어디냐? 아, 그래도 경험치 얻었으니까 불만 없습니다.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아, 벨은 저기 가라고? 여러분, 섬의 마음은 벨은 입구에서 끊자. 아예. 일단 가. 섬의 마음은 그럼 지금 단계에서 안 되나 보다. 스토리로 슈사이어까지는 봐야지 볼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일단 슈사이어까지는 다 연결돼 있네. 쉽지 않구만. 하나만 딱 더 얻으면 좋았을 텐데. 항아리를 얻으러 갈까 그럼? 항아리 얻으러 가자. 항아리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항아리라도 얻어 오는 스킬 포인트는 받고 싶어. 만렙이니까 더 이상 받을 일이 없잖아. 그래도 뭐 실링도 받았고 받을 만한 거 많이 받았네 오늘. 무작정 여행만 하면은 뭐 벌 수 있는 것도 없겠다. 돈도 덜 들어오고 내구도 빨리 달고. 1200? 저기서 정보 수집해 오라고? 악마 같은 게임이. 해바라기 좀 안 됐잖아. 1시 10분, 5시 10분. 저 두 키를 잡으라는 그런 뜻이구나. 1시 10분. 됐고. 야, 420? 권장 특례비 250이어서 포르투나 뭐야? 아, 포르투나가 섬마을이야? 아, 그래서 그렇게 셌구나 상어들이. 워러드라 셌던 거 아니었을까? 자, 가. 포르투나 먼저 해치우고 간다. 기에나까지 하고. 내구도가 버텨줄지 모르겠네. 바다에서 막 공중 불에서 죽는 거 아니야? 기에나섬 가다 이제 갈 만큼은 되겠지. 저거를 왔는데. 자, 오늘 항아리나 해치우자. 황금 항아리를 많이 깨면은 나온다 그랬나? 너도 너도 슈사이어 깨고 해야겠다. 슈사이어 깬 다음에도 뭐 시킬 것 같긴 한데 뭐 대체두고. 봐봐. 아 진짜 저래도 한 1시간 잡은 것 같은데. 왜 나야? 나 아니지? 그치?
서 있는 거 보니까 금방 나올 것 같아. 나온 다음에 여기 포인트 찍자. 보고 올까? 아니 보고 왔다가 나오면 어떡해. 근데 여기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 절로 가자. 소리 뭐냐? 말도 됐다 이거지? 저게 안 나오냐? 너도 같이 나도 같이 기다리자. 이 뚫고 가? 깨둬야 나오냐? 왜 지금 서 있어?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눈 부릅뜨고 있어 얘도. 부릅뜨고 있어 지금 부릅뜨고 있어. 얘들 언제부터 대기하는 거니? 나오고 직전에서 와서 와 있던 거 아니었어? 아, 항아리 나온 줄 알았잖아. 아이씨. 아니? 이제 한 3분 된 것 같은데. 섬의 마음도 황금 항아리 나오는 거 맞겠지? 아무튼 됐잖아. 젠타임이야. 왜 올라가니? 야, 여기도 모모코가 있어? 모모코 이곳에 두 개 있었어? 봐봐.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황금왕래 안 나왔어. 설명하면 안 나왔어. 나온 거냐? 설마 나왔는데 내가 못 본 거냐? 아니겠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섬이면 어떻게 모아? 이거 너무 헤비야. 아, 여기 뭐 있는 거 봐라. 저기 11시 5분에 가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여기요. 길 좀 봐라. 분명히 시간차가 있을 거야. 쟨 되는 거 자체가 시간차가 있는데. 저게 어디서 나오니? 나 여기서 서 있으면 되나 너? 이럴 때 같이 때리면 되겠지 뭐. 2분이야. 차 나와도 슬슬 나올 때 됐는데.
3분이야. 아, 4분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나도? 야, 안 나오는데? 야, 가드 타이밍이 먹나 봐. 됐나보다. 여기서 그냥 먹자. 어차피 5분 기다렸으니까. 나와봐. 저거 좋겠다. 멀리 나가서 순간적으로 떠서 놀랐네. 오실링, 구실링 먹고 말 것이다. 저거 움직이면 깨주냐? 아닐 거 아니야. 아, 저기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네. 설마. 아, 이 황금망아리.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여기. 언제 나와? 내가 온 시점부터 5분을 기다렸는데. 다요? 아, 뭐야? 요렇게 그럼 안 나온다고? 어쩌 봐. 나야말로 항아리라도 찾고 싶은데. 겨, 나 바쁜 사람이야. 하나는 내가 옮길 거야. 그렇지. 오,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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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나왔는데, 씨. 야, 지나가는 길에 딱. 잡았는데. 아, 아깝네. 안 나와 이거. 진짜. 야,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저거? 다 때려 부숴볼까?
웜에 보내줘. 야, 왜 이렇게 많냐? 아,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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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안 나와 소멸 마음. 황금 항아리 까도 안 나오네. 황금 항아리 3개 깠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퀘스트가 3개인데 원래는. 무슨 섬이라고 여기? 아, 저렇게 튼튼하네 진짜. 그니까 황금 항아리를 해야지 나온다는 건 맞는 거야? 황금 항아리 하러 가야 돼? 거봐 지나가게. 막타 쳐야 나온다고? 아니야, 막타 칠 리가 없어.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6분인가 거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슬슬. 5분 정도 있으면은 뭔 계산이냐. 전국에 나왔으니까 좀 더 나오겠지 뭐. 저기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아, 왜 그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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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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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얘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야, 야 꺼져봐. 어, 야, 미치겠네. 하, 나온 거 같은데? 아니, 항아리 조각 없어. 저 벌써 사라질 리가 없어. 점점 많아진다. 어, 얘네 길 막아서 내가 갈 수가 없네. 저걸 비벼서 들어간다고? 저기 열렸나 봐. 아, 야, 근데 이미 나오고 깨졌을 시간이야. 이 정도면은 별로 가자. 겉다리로 먹을지도 모르니까 저기서 올라간 사람 없고 서로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오래 대기한다.
아, 야! 스치지도 못했어. 대박. 와, 스치지도 못했어. 와, 저거 차지하는 동안은. 어, 잠깐. 나오긴 하나보다. 섬의 마음. 이 시간에 3000원인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야, 씨. 몰리면 다 먹겠는데, 이거? 미쳤네, 이거. 얘 나 누를 것 같은데, 얘네? 나 노리잖아. 와, 대박. 여기도 뭐 있나 본데, 어딘가 있나 본데. 아, 근데 아까 그거 한 대도 못 드리니까 너무 오버 아닙니까? 한 7 좀 올려놔야지, 항아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막타로 먹는 거면 나 이거 막타 못 먹어. 워로드야. 탱커로 막타 어떻게 먹어? 아, 못 먹어 막타 이거. 야, 이거 진짜 막타야? 안 나오는데? 진짜 망통인데? 애초에 저기 나왔을 시간 아니고. 아, 젠을 좀 올려주던가. 너무하네. 못 가네. 죽는 거 아니냐 저거? 뭐 무적이냐? 챙겼나? 야, 이거 어서 만데? 내가 대기해야겠다. 야, 이거 디토도 못 먹겠다. 이거 어떻게 먹냐? 8분까지, 9분까지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델젠이 아니지. 뭐가 제일 빠를까? A가 제일 빠르려나? A로 먹자. 진짜 막타야? 긴장하자, 긴장하자.
긴장해, 긴장해. 먹을 수 있어. 애로 찍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바로 찍는 거야. 이 방향이야. 지금 못 때렸다고 이거를? 이걸 못 때렸다고? 바로 앞에서 대기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선딜레이 사이에 터져있어 이미 항아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이거 진짜 저 아르카나인가? 쟤 딜 너무 빠른데. 야 진짜 빠르고 강해. 저 못 먹어 저거. 저기 있으면은 그렇죠. 여덟 개 낀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첫 타로 못 찍는 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이렇게 빠른데? 단 거 더 선질 길어. 스피어 써야 돼, 그냥. 어, 스피어를 막 어떻게 쳐? 뒤가 후드를 해봤는, 후드를 해보는데. 첫 타가 센 건 선질이 느리고. 헤드인데 이거? 어 때렸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돈도 안 나오냐? 왜 이래? 왜 꼈어? 야 안 죽니? 아 그냥 회복하네? 여기 보고 있는 거야. 회복하는 거 보니까 여기 나와. 나올 때가 됐어. 나 뒤에 옆에 가 있자. 뭐 저거 디토잖아. 디토보다 빠르겠지 내가. 진짜 막이야? 아 이거 막이면 진짜 답 없는데 이거? 어, 정말 힘들어. 야 왜 나야? 나 안 때렸어. 가만히 있었어. 미쳤네. 아 씨 뭐야. 나오는 거 맞냐 여기서? 저기서 나오는 게 더 먼저 나오겠는데? 이 집어 뭔 일이여.
야 저걸 기다리네. 야 근데 안 나왔어. 야 여기서 나오는구나. 근데 솔직히 안 나온 건 똑같아. 야야 꺼내줘. 야 뭐야 다 꺼내줘. 왜 때린 거야? 아 놀랐잖아. 아 놀라 때려버렸잖아. 처음 책략이었나? 왜 이렇게 세냐 얘 진짜? 우승자라 그런가? 인간적으로 노답이야. 여기랑 여기란 말이지. 이곳은 그리고 먹고 내려가야겠다. 더럽게 안 나오긴 하네 진짜. 죽는 거 아니냐 저거? 난 왜 딜 좀 봐보. 자, 한 방에 저렇게 죽여. 진짜 다 파밍하고 왔나 본데. 저렇게 파밍돼서 막타까지 다 쳤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운인가 본데. 아, 얘 왜 나한테 오냐고 얘. 야, 이게 시간을 바닥에 버린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진짜 막타야, 이거 진짜 막타야. 어, 진짜 막타야, 이거. 나 막타로 먹었어. 야, 이거 진짜 막타인데? 얘 이거 미쳤네, 진짜? 얘 절대 못 먹어, 여기 있으면은. 막타로 먹는데. 어, 이거 진짜 막타로 만들었냐? 미쳤는데? 야, 이거 나 보내줘. 야, 이 게임아, 야. 야. 죽어야 되나? 죽는 게 나으려나? 아, 꺼져봐! 아, 야! 죽자, 그냥. 마음 먹었는데 뭐. 어 선마. 아 드디어 하나 먹었어. 뭐 한 시간 반에서 하나 먹은 거야? 야 그것도 항아리 축제로? 미쳤네. 잘 됐어? 잘 됐어. 잘 먹었어. 진짜 다 먹겠어 이거. 퀘스트 다 깨고 솔직히 신은 각성기 배우고 끊을까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먹어야 되잖아. 나 받으러 간다. 뽀갈라면 어떻게 돼? 전멸이야? 다시 만들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냐? 저기랑 거기서 하나씩 나와도 죽여보고 싶잖아.
여기 힘드냐? 두 개다. 포인트 빨리 내놔. 한 20포인트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결국 갔네. 뭔 65개 모으냐? 받친 다음에 준다는 거지. 받아라! 삼의 마음! 졸라 힘들게 모았어. 잘 받아먹어. 이렇게 노가다 컨텐츠라니. 미친 거 아니냐고. 플레이타임 수직 상승이잖아. 여기 저 뭐냐 밴더 유저인가 본데. 내놔. 8개까지 준다 이거지? 와, 오펠의 선물 뭐야? 크라쇼 설계도 8개 모으면 될 것 같다. 뭐 더 뭐 해서 뭐 하겠냐. 꼭 필요한 물건이야? 15개가? 미친 게임이네. 부활의 깃털 하나 주는 거냐? 미쳤네. 3포인트죠? 4포인트가 아니라? 미쳤네. 캄버 얘 못 찍잖아 그럼. 카운터 4개 맥스지. 이거 맥스지. 3, 4, 5, 5개 맥스지. 카운터로 주자 그럼. 돌진 괜찮은 거 같진 않다. 세수 15%면 솔직히 간의 기별 나누지. 20포인트 못 꼽지. 카운터에 넣어야겠다 그냥. 들어가라 카운터. 살아야 돼. 생존용으로 넣자. 아, 들어갈까 이제? 수리하러 갈까? 야, 오늘 길었다. 설마 섬의 마음 하나 먹는 데를 걸릴 줄이야. 야, 밑작업 해놨으니까. 거북이 밑작업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먹자고요. 끔찍했어. 아, 저런 게 있구나. 500 안에 가겠지? 해보자. 아크차에서 빼버려. 거슬려. 드디어 메인 스토리 가네. 언제 어떻게 언제 모으니? 이렇게 해서 언제 모으니?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항아리 깨느라고 정신 없어서. 기가 빠져있어서 못 봤습니다. 하... 사람의 마음은 뭘게 못된다?
보코코도 심한 것 같은데 더 심한 것 같아 얘는. 스킬 포인트 좀 많이 주는데 없나? 쪼들려 스킬 포인트가. 자 수리하자. 그냥 비싼 돈 주고 해. 700원이 비싸지도 않네. 입항하고. 야 언제 올려주.. 언제 업그레이드 되니? 8개? 입항해 일단. 크로나 항구. 아 정말 힘들었어. 아 졸려. 자 오늘의 로스트아크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아우.